채권은 2%, 30%, 쿠폰 레이트 2%, 30%니까 숫자가 맞나요? 지금 뭐 15, 27.8 이렇게 나오면 맞습니까? 35점이? 맞죠? 체크하고. 체크표하고 4다이 4하고 맞아요? 30%포인트 쿠폰 반드에 만기 수익률 맞습니까? 숫자가? 안 맞아요? 왜 틀리지? 아, 현물 이자율이, 아, 현물 이자율이 틀리구나. 현물 이자율이, 현물 이자율이 틀리니까 그렇지. 25, 25, 32. 현물 이자율. 25. 그 다음에 22? 25. 이제 맞죠? 맞죠? 자, 이건 이제 이 그래프를 조금 더 다시 한번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그래프가 좀 어려워 보일 수가 있어요. 오늘 이것만 하고 수업 끝날 것 같은데. 자, 스파이럴 커브가 지금 맨 위에 있는 건데, 하여튼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죠.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 이런 그래프고, 2% 큐판 반드의 예일드는 만기에 따라서 같이 올라가고 있고, 30%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초기에 캐시플로우가 좀 많기 때문에 이것에 비해서 이 4년 만기를 비교한다면 4년 만기 2% 큐판과 30% 큐판의 차이는 30% 큐판이 1년, 2년, 3년 동안 받는 캐시플로우가 $30, 30, 30, 130, 이건 100이니까 이거는 거의 무이표채에 가깝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쪽하고 가까운 거예요. 이거는 무이표채보다는 캐시플로우가 초기에 많이 받아들여지는 거기 때문에 R1, R2, R3도 꽤 많이 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만기 4년의 yield가 R4뿐만 아니라 R1, R2, R3의 영향을 꽤 많이 받아서 꽤 많이 밑으로 내려와 있다. 그러나 2%짜리는 이게 2, 100이 받는 거기 때문에 R1, R2, R3가 별로 적용이 많이 안 돼요. 비중을 본다면. 그래서 R4보다는 물론 좀 낮지만 이것들의 어떤 평균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낮지 않고 이건 많이 낮고 그런 내용을 지난번 설명을 했고, 그러면 이번에는 파번드의 그 일들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 파번드라는 얘기는 만기와 관계없이 항상 그 채권 가격이 $100가 되는 그런 경우인데, 그러면 지금 만기별로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익률이 틀리죠. 그런데 항상 만기가 1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계속 채권 가격이 파라는 값을 되려면은 그 전에 파워본드는 뭡니까? 파워본드는 어떤 경우에 채권 가격이 파가 됩니까? 우리 그 전에 배웠어요. 어떤 경우에 채권 가격이 파가 되죠? 두 가지를 비교할 적에 무엇과 무엇이 같으면? 예? 그렇죠. 쿠폰 레이트하고 그 파워본드에 대해서 요구하는 시장의 수익률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년을 본다면 2%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채권은 2%의 쿠폰 레이트를 파번드는 첫 번째 쿠폰 레이트가 시장의 수익률과 똑같아야 된다. 2년짜리는 또 2년짜리 번드에 대해서 요구하는 시장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같아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려면 쿠폰 레이트하고 일도 같아야 된다고 결론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파번드의 지금 다 일드입니다. 이 채권의 일드가 어떻게 되나? 시장에 따라, 만기에 따라서. 이 채권의 일드는 어떻게 되나? 파번드의 일드는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이 일드는 곧 파번드의 또 어떤 거예요? 일드이면서 동시에? 일드이면서 또 뭡니까? 동시에? 큐판레이트죠. 큐판레이트. 파번드는 일드와 큐판레이트 같은 경우니까. 그래서 지금 다 2% 큐판레이트에, 2% 큐판에
예열도 만기에 따른 예열도 30% 급판 반대 만기에 따른 예열도 75% 급판 반대 만기에 따른 예열도 이거는 파 반대의 만기에 따른 예열도 근데 이것은 곧 급판을 내셔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것과 이 2% 큐판 반드, 30%, 70% 큐판 반드와 30% 50%인가 30%와 이 파 반드는 틀린 게 하나 있어. 뭐가 틀린가 하면 이 채권들은 만기만 틀리지 뭐는 똑같아요. 만기만 틀리지 뭐가 똑같아요. 큐판을 했던 그대로 2% 유지하고 있죠. 지금 그런 채권인데 이 채권들은 요거는 만기가 틀리면서 파반드를 유지, 파반드를 유지하려면 파반드가 되기 위해서는 만기가 틀려지면 틀려질수록 큐판 레이트가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지 파를 유지할 수가 있어. 시장에서 요구하는 이 요구 수익률을 잘 감안해서 요구 수익률과 큐판 레이트가 정확히 맞아야지 이 채권이 파라는 값을 유지하기 때문에 요거는 파반드라는 것만 유지될 뿐이지 큐판 레이트는 서로 틀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파반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1년짜리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익률이 2%니까 2% 큐판 레이트를 주는 그런 번도가 돼야 되고 2년짜리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익률이 2% 15%예요. 1년, 2년에 따라서 그래서 요거는 14%의 큐판을 주는 반드가 돼야지 파반드가 된다. 이것이 또 예열드가 된다. 3년짜리는 이 세 개를 모두 감안해서 21.7%의 큐판을 주는 반드가 파반드가 된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이 2% 큐판이 아니고 14%라고 한다면 이게 14% 큐판이었다고 한다면, 이 채권의 2년 만기, 이 채권의 2년 만기, 2년 만기의 14% 큐판은 바로 여기가 애초에 14%가 돼야지 파반도 된다 했으니까 이게 같이 겹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 채권은 예를 들어 21.7. 21.7라고 한다면, 21.10%라고 한다면은, 바로 요 채권과 똑같은 수익률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이 파반드의 그래프와 이 21.7%라는 큐판반드의 그래프가 또, 그때는 이제 예일드가 겹치는 거죠. 70%도, 만약에 70%가 아니었고, 26%라고 한다면은, 이 채권은 계속 26%를 유지하는 그런 예일드 커브가 되는데, 파반드가 이제 그쪽과 겹치는 거죠. 한마디로 다른 그전의 그림은 그전에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그림은 이게 스팟 커버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2% 채권 큐판 이거는 뭐 3% 채권 3% 큐판 채권 4%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만약에 파반드 채권의 만기, 파반드의 만기에 따른 일들을 표시해보라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하나씩 막 겹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그림이 좀 어려운데 이렇게 된대 말이야. 그래서 파반드 같은 경우에 이게 파반드입니다. 파반드. 1년 만기는 예를 들면 2% 큐판 채권에 2% 큐판을 줄 적에 1년 만기가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 3%를 줄 적에 그다음에 요거는 이런 식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프가 여러분들 책에는 없지만 만약에 저 그래프에다 하나 더 표시한다면 파번드의 일드 커브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크로스 되면서 여전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스팔레이 커브 올라가는 거였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겹치면서 올라가게 되겠다.
사실 이것까지는 보통 때안 하던 내용이었는데 그것까지 여러분들 이해하면은 정말 많은 걸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 얘기는 굉장히 깊은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파워번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얘기할 필요가 있는가 하면 책에 나와 있지만 파워번드가 다른 채권보다 더 중요하다. 어떤 면에서 중요한가 하면 삼성전자가 5조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어요. 5년 만기 채권을 발행하고 적정 큐폰 레이트를 정해서 발행을 했는데 삼성전자 5조 페이스 밸류, 파 밸류가 5조인 채권을 발행하면 그게 이제 시장에서는 그게 할증 채권으로 거래될 수도 있고 할인 채권으로 거래될 수도 있겠죠. 파워본드로 거래될 수도 있고 5조 페이스 밸류 발행했는데 큐판을 굉장히 많이 주면 이 5조짜리가 예를 들면 7조로 거래될 수도 있고 큐판을 제로로 큐판을 주면 3조로 거래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페이스 밸류를 5조로 정하고 발행하면서 그렇지만 시장에서 나 3조에 거래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발행할 확률이 높진 않겠죠. 5조를 페이스 밸류로 발행할 경우에는 아마도 5조 정도를 채권 발행을 통해서 5조 원 정도를 모금할 생각으로 발행하겠죠. 그러려면 파워본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페이스 밸류가 5조인데 실제 시장 가격도 5조에 그 정도에 거래돼야지 그게 삼성전자가 원하는 거라면 결국은 파워본드를 삼성전자가 원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할증이나 할인 채권보다는 파워본드를 반응하고 싶어 할 것이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그러니까 다른 채권보다 조금 더 발행의 수요가 많고 공급이 더 많은 채권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다른 큐판 레이트의 채권보다는 파워번드가 조금 더 중요할 수가 있는데, 그런 파워번드는 만기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일들을 이제 제시해야 될 건데, 기존의 저런 그래프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이런 식이 될 거다. 이건 생각보다 좀 깊게 들어간 내용이죠. 이걸 한번 해봤어. 그게 생각보다 이 그래프를 만들기가 좀 쉽지 않아요. 지금, 제가 이비우스나 뭐 어떤 그런 소프트웨어를 써가지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그래프를 그리면은 쉬울 것 같은데, 저는 뭐 파이낸스 교수로서 뭐 이렇게 EBS를 이렇게 잘 모르니까 엑셀로 한번 해봤다. 근데 나오긴 나오더라. 별로 이렇게 그래서 참고로 이제 본다면 어떤 경우에 나오는 왜 이렇게 갑자기 스케일이 넓어졌는가 하면 이게 막 서로 크로스 되는 걸 제대로 보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컨티뉴스 한 게 아니고 데이터 몇 개만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가 이제 여러분 책에는 없지만 조금 전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스팟 레이트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여러분들 2% 5% 저는 그냥 뭐 15% 그리고 이거는 서로 다른 큐판인데 제가 이제 큐판 레이트를 이 파반드의 일드에 맞게 한번 조정해 보면 27.9, 34.9 이런 식으로 하나 해보니까 얘는 2년 만기 때 바로 파반드가 되고 이 34.8% 큐판 번드는 3년 만기가 되면은 파번드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걸 알았죠. 그래서 지금 이 번드를 비교를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겹치는가 하면 지금 이렇게만 비교하면은 이렇게 그냥 단일한 큐폰 레이트를 갖고 있는 번드를 비교한다면은 항상 어느 일드가 다른 일드보다 다 크고 그게 계속 유지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초기에 큐폰을 가장 적게 주는 반드니까 다른 것에 비해서 이거는 아무래도 만기 2년짜리 쿠팡이 가장 가까운 30과 가장 가까운 수치가 되고 이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20, 30에서 점점 낮아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45% 가장 가까운 수치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이 채권의 경우는 변화무쌍하게 쿠팡을 할 때 변하기 때문에 이 채권의 일들을 비교해 본다면 2년째를 비교해 보면은 이 큐판 반드의 일드가 더 낮아요. 그러니까 더 낮다가 4년이 되면은 이게 더 높죠.
그렇죠? 약간의 차이지만. 자, 그러니까 이 파번드의 일드가 이거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크로스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다른 것들은 다 관계가 이쪽이 가장 크고 자꾸 점점 이렇게 작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이 채권의 그 위치가 더 높죠. 2%가 더 높고 3%가 더 높고 이런 식으로 높은데 파반대 일들은 이것들을 막 크로스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크로스하면서 올라가고 있다. 알 수가 있죠. 요걸 본다면 원래 이 채권은 이 채권보다 원래 위에 있었어요. 이일드가. 그런데 이제 3년째 되면은 같아지고 4년째 만기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구나. 위에 있다가 4년째 되면 다시 그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네. 그래서 그거를 대충 이렇게 봐서는 지금 표시가 안 돼. 표시가 안 돼서 그걸 길게 늘려 보니까는 표시가 됩니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계열 5, 이게 다섯 번째 계열이기 때문에 이게 파번드의 예일드고 아까 계열 3의 세 번째 이게 이제 계열 3, 계열 5가 되는 거죠. 이것이 더 위에 있다가 이제 그거를 크로스하면서 그 다음에 더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그래프가 일단 잘 안 보이는데 계열 5는 이제 하늘색이고 계열 3는 녹색이죠. 연두색. 이것이 보면은 연두색보다 위에 있다가 2년째. 2년째 보면은 연두색보다 위에 있다가 2년째 위에 있다가 만기 4년의 일들을 본다면은 연두색보다 내려갔다. 그래서 미세하지만 이 파워번드의 일드가 기존의 그런 일드 커브들을 급한 레이트반드 일드 커브들을 이렇게 크로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건 굉장히 뭐 좀 깊은 내용이었습니다. 만약에 또 비교하라는 문제가 나왔을 적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교하라는 문제가 나왔을 적에 어떤 경우는 비교가 불가능한 것도 제가 문제를 낼 수 있어요. 이거는 다행히도 다섯 개 모두 비교 가능한 경우였지만 예를 들면 이 수치와 이 수치는 누가 더 클지 우연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 필연적으로 이렇게 크거나 작을 수가 없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것만 비교 가능. 이렇게 비교하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비교하라 그랬죠. 2% 큐판 만드는 동일한데 만기만 틀린 경우. 만기만 틀린 경우에는 이 만기가 길어짐에 따라서 사람들 요구하는 수익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으니까 만기 때 대부분의 돈이 대부분의 캐시플로우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할인할 3기에 예를 3년짜리라 그러면 25%의 할인율이 가장 많이 이 큐판 번드의 일드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25%에 비교적 가깝게 된다. 혹은 이렇게 또 비교 가능하다. 이렇게 동일한 만기인데 쿠폰을 적게 주는 거와 많이 주는 반드. 그러면 쿠폰을 많이 주는 반드는 초기에 캐시플로우가 많이 들어. 자, 만기에는 캐시플로우가 파밸류까지 들어오죠. 그래서 많이 받는데 초기에는 쿠팡만 받잖아요. 쿠팡만. 그 쿠팡을 많이 받는 경우와 적게 받는 경우가 있다. 많이 받는 경우는 1년, 2년, 3년에 1년, 2년에도 꽤 많이 받으니까 R1R2가 쓰임새가 R1R2의 비중이 커진다 그런 얘기. 그거를 할인할 할인율이 R1R2니까. 그래서 이것에 비해서 R1R2의 비중이 더 커졌다. 25% 아주 가깝지는 않고 이쪽도 많이 감안돼서 조금 덜 가깝다 뭐 그런 내용.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하는 가능하지만 이렇게 비교는 불가능. 이렇게 이거는 뭡니까? 이 채권은 이 수치는 25%보다 작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요. 25%보다 가깝고 요거는 뭡니까? 32%보다 작다는 건 우리가 알지.
이런 그래프니까 2% 일드는 요것보다는 낮고 요런 걸 알, 요런 걸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또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아니지. 동일한 만기에 서로 다른 큐판반들 비교한다든지 동일한 큐판인데 만기 틀린 걸 비교한다는 것은 가능한데 이렇게 비교하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이게 25%에 좀 가까운 수치다. 요거는 32%에 좀 가까운 수치다. 그러나 가까운 정도는 이게 여기에 조금 더 가깝고 이건 여기에 덜 가깝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정확히 그 정도를 우리가 엄청나게 엄밀하게 이렇게 비교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건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는 비교 불가능하다. 그럼 이렇게는 가능할까? 이렇게는? 이거는 이거보다 커야만 되나? 이 노란 거는 21절보다 커야만 돼요? 네? 여러분 또 올 쪽에 또 굳은 결심을 하고 왔어요? 수업 올 쪽에? I will never. 이거는 비교하기 어렵다는, 어렵다는 걸 알았는데, 요거는 비교가 가능합니까? 이게 우연히 크게 된 거야? 아니면 필연적으로 크게 된 거예요? 이 2%가 이거보다 위로 지나가잖아. 그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 30% 쿠폰의 요것이 2% 쿠폰의 요거보다는 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위로 지나간다 그러지만 지나가는 것은 같은 만기를 비교할 적에 요게 요기보다 위에 있지만 모든 점들이 이거보다 위에 있지는 않지. 그렇다면은 비교 가능한 거야? 안 답은 비교 가능한 거예요. 비교 가능, 필연적으로 31.2%가 이거보다 큰 거야. 그러니까 허영훈이 생각해서 조금만 더 나가면 돼. 그렇죠. 그 얘기죠. 2% 큐판반드가 3년째 때 이것이 이거보다 큰 건 확실하죠. 확실한데 이 수치는 이렇게 비교하면 이 수치는 이거보다 더 커야 되잖아. 그러니까 A는 B보다 크고 C는 B보다 크니까 결국 C는 A보다 큰 게 되는 거죠. 이렇게는 비교가 가능하죠. 하여간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드디어 서다빈의 그 첫 번째 멘트였습니다. 서다빈. 네. 수업 시간에 혼자 대답한 거 오늘 첫 번째 아니야? 네. 너 인생에서 첫 번째 아니야? 대학교 인생에서? 그럼 그건 아니야? 세 번째 정도 돼? 하하, 농담이야. 시험에 분명히 나올 수 있죠. 이걸 이런 것들을 A, B, C, D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주 비교할 생각 모두 다 비교하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도 비교 가능하고 이렇게도 비교 가능하고 또 이렇게도 비교 가능한 거 이렇게도 이거보다는 이게 크고 이거보다는 이게 크고 요거보다는 이게 크고 요거보다는 이게 크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안 했는데 좋은 시험 문제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면 여러분들은 그 이런 일드 커브에 대한 것은 거의 다 가장 어려운 부분까지 다 한 거예요. 사실은 이 정도면은 뭐 일드 커브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더 특별히 뭐 새로울 게 없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거 얘기할 적에는 몇 명의 소수학생들 빼고는 이거 내가 기억이 난다. 그치? 김종윤? 종윤이가 이걸 맞췄는데 똑같다는 것은 못 맞췄죠. 그죠? 근데 근이가 맞췄지. 그래서 뭐 이렇게 처음에는 여기 대답할 수 있는 학생이 많지 않았는데 분명 얘기했지만 이게 생소한 거지. 그렇게 생소하면서 어려워, 지혜? 생소하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생소하면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그렇게 뭐 본질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다. 이건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뭐 이렇게 계산식을 뭐 풀 수 있는 게 아니다. 계산식으로 풀 필요도 없고. 우리 effective 실질 수익률 했나요? 그러면 이건 했죠. 이 파번드를 만들기 위한 큐폰 레이트가 몇 퍼센트가 되어야 되는가 이걸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나요? 안 했어?
이렇게.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책에 어디까지 했어요? 그러면 요거 할 차례 아니에요? 그 액면가 채권의 만기 수익률. 요거는 했잖아. 요거는 아무튼 했잖아. 요거까지 했으니까. 자, 이거는 다른 얘기 아니고 파번드가 되기 위해서는 몇 퍼센트의 큐판을 줘야 될 것인가. 그게 이제 만기마다 틀려지죠. 만기에 따라 사람들 요건 수익률이 틀리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다. 예를 들면, 만기 3년에 큐판 레이 C인 채권을 파번드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가격을 100으로 만들고 싶다. 파밸류 같이. 그리고 R로 날투 R 순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은 이 C를 구해보면은 이게 이제 파번드가 되기 위한 큐판 레이트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만기가 N년인 경우에, 만기 N년인 경우에 이 채권의 가격이 파가 되려면, 채권의 가격이 파가 되려면은 그리고 큐판 레이트 C고 시장 이자는 R1에서 RN까지 주어져 있는 경우에 이 채권 가격이 파가 되려면 쿠폰 레이 C가 어떻게 결정되면 좋을까?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1 플러스 R1의 자성, 1 플러스 R1, 1 플러스 R2의 자성,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성 3승이 막 나오기 때문에 복잡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디스카운트 팩터라는 게 있다고 얘기했죠? 1 나누기 1 플러스 R1은 뭐, 1 나누기 1 플러스 RT의 T승을 디테일 한다고 우리 첫째 시간에 배웠죠? 디스카운트 팩터. 그래서 디스카운트 팩터로 간단하게 표시하자 하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거를 요약해서 지금 디스카운트 팩터는 다 알려진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R1, R2, R3가 다 주어졌다고 생각 우리가 전제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이 방정식에서 모르는 숫자는 C밖에 없어요. C를 구하면 된다. C는 이것들이 함수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이 공식을 그때 큐판 레이트를 파 레이트라고 하는데, 하여튼 파 레이트라고 하는데, 만기 N년인 경우에 이 채권을 파번드로 만들고 싶다. 그럼 어느 정도 큐판을 줘야 될 것인가는 이렇게 이런 함수로 나온다 그런 얘기고, 그 밑에는 그 예제가 나와 있는데 예제는 풀어보세요. 그래서 문제를 낸다면 저는 이렇게 DT를 바로 주는 게 아니라 R1, R2, R3를 줄 수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R1, R2, R3를 D2로 변환을 해야죠. 우리가 제가 R1 10%, R2 20, 30 이렇게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DT로 이제 변환해야 되겠죠. 1 나누기 1.1, 이거는 1 나누기 1.2의 자성비를 이렇게 변환해서 공식에 맞춰서 구해보면은 자, 파번드에 예를 드는 큐판 레이트가 같다. 왜냐하면 그게 파번드가 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사람들이 요구하는 수익률 Y를 큐판 레이트 C가 정확히 맞춰주기 때문에 이 채권이 파밸류에 거래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파번드에 예를 드는 큐판 레이트와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이건 또 파번드의 마지막 특성으로 스팔레드가 이거 올라가고 있으면은 파번드가 되기 위해서는 만기가 커짐에 따라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큐폰 레이트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 그래프는 이제 이 빨간 선 요걸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는 하얀 것만 공부했었고 지금은 빨간 것만 공부 이렇게 표시를 한 건데 둘이 같이 겹치게 되면 한꺼번에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서로 이렇게 크로스하는 것들이 나올 거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수익률 요구서 안 했어요? 이거? 이일드 커버 안 했어요? 이건 또 했어요? 했는데 제가 오늘 그 파번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한 거인 셈이구나. 이건 했고. 이것도 했죠? 이것도 했나요? 어디까지 했어요? 아, 이걸 해야 돼요? 시장 보는 가사까지 했죠? 그럼 이거네, 5장이네. 자, 이제 5장. 대망의 5장. 드디어 듀레이션을 배우게 됐는데,
미리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 기대를 많이 하면 실망이 크니까, 기대를 안 하면 실망도 없으니까 미리 이제 실체적 진실을 얘기한다면 굉장히 지루합니다. 이 챕터는 원래 책 공부 자체가 좀 지루해요. 농담으로 얘기한다면 그나마 제가 강의하니까 덜 지루한 거지. 책권 강의 자체가 굉장히 지루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책권 공부를 잘 안 해. 자, 채권은 채권의 특성에 따라서, 특성에 만기가 기냐, 액면 파밸류가 크냐, 큐판 레이트가 높으냐, 이런 거에 따라서 시장의 그 시장 이자율이 달라질 적에 채권 가격 변동성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채권 가격 변동성을 특별히 좀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주식도 뭐 주식은 배당을 반드시 줘야 되는 그런 부담도 없기 때문에 주식의 변동성이 뭐 이런 건 있겠죠. 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할 때, 시장 자체의 변동성이 증가할 적에 블루칩 주식들의 가격 변화보다는 옐로우칩 중저가주의 가격 변화가 더 클 수 있다. 뭐 이 정도는 있겠지만 채권은 그거보다 조금 더 정교하게 변동성이 달라집니다. 그런 것들을 보겠다는 건데, 항상 우리가 가정하는 것은, 암묵적으로 가정하는 것은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적에 뭐 만기가 긴 채권의 변동성이 더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다른 건 다 똑같고 만기만 서로 다른 채권이 있다면 항상 그런 걸 가정하는 거고. 그다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여러분들의 선택에, 외우고 싶으면 외우세요. 머리에 그 램을 막 사용해가지고 메모리를 사용해서 외우고 싶으면 외우는데, 이거 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더 이해하는 데 편하다. 예를 들면 만기가 긴 채권은 만기가 작은 채권보다 yield의 변화에 대해서 더 가격 변화가 크다. 왜냐하면 yield가 뭐예요? yield가 연평균 수익률이라고 하죠. 연평균 수익률. 그러니까 yield가 1%포인트 변할 적에 2년 후 채권은 이제 2년 후에 받게 될 캐시플로우의 할인율, 2년간의 할인율이 변하는 거고, 이거는 100년 동안의 할인율이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1년, 연평균 1년 수익률의 똑같은 변화가, 이건 100년에 걸쳐서 100승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변화가 훨씬 더 크게 되겠죠. 만기가 길수록 크다. 변화량이 크다. 그러면 상대적인 가격 변화는? 상대적인 가격 변화도 클까요? 항상 우리는 상대적인 가격 변화가 중요한, 왜냐하면 어저께 주가가 변동했는데 삼성전자는 10,000원이 떨어졌고 외환은행은 2,000원이 떨어졌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더 변동성이 큰 겁니까? 우리는 그냥 질문하면 대답을 안 하니까, 우리는. 인민섭. 구면이죠, 우리. 삼성전자는 10,000원 떨어지고 외환은행 2,000원 떨어졌어요. 어저께. 그러면 그걸로 미루어 짐작하건데 삼성전자의 가격 변동이 더 크다고 보통 얘기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왜 할 수 없습니까? 주가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죠? 주가 대비 얼마큼 떨어졌는가, 그죠? 주가가 3년전에 110만원이고 외환은행은 2만원이다.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 항상 상대적인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가격 변화율도 그렇게 될 건가? 그거는 이제 지금 그렇게 될 것 같죠? 뭐 별로 어렵진 않지만, 그건 이제 제가 증명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됩니다. 상대적인. 또 1%인 채권의 가격, 만기는 똑같아. 만기가 똑같고 파밸류도 같은데 초기에 이자를 적게 주는 채권과, 대부분 만기에만 이자를 주는, 캐시플로우를 만기에만 주는 채권과, 초기에도 굉장히 많은 캐시플로우를 주는 채권에 대해 사람들이 연평균 수익률이 변화할 적에 어떤 게 더 클 건가 하면은 당연히 이게 더 크겠죠. 대부분의 캐시플로우 똑같은 승수 효과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런. 자, 이 그래프는 굉장히 유명한 그래프입니다. 채권의 가격 곡선. 만기 수익률이 점점, 사람들 요구하는 만기 수익률이 높아져서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다. 그게 이제 이른바 시장 이자율의, 이자율과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와의 yield와 price의 관계를 봐보자. 이것도 다시 제가 표현을 다시 했지만 다 상식적인 거예요. 뭐 그래서 굉장히 지루하게 이렇게 수학 뭐 미분다고 그랬지만 미분을 얘기하기 전에 그냥 상식적인 내용이고 결론은 모두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를 우리는 가정하고 있다. 자, 이거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일드가 높아지면 가격이 하락한다. 그 다음에 이일드가 올라갈 점점 상승할수록 가격의 하락이 점점 더 커진다. 자, 여기서 이 그래프를 얘기하는 이 그래프 이게 커질수록 이 가격의 기울기가 점점 이제 기울기가 점점 낮아진다. 절대값이 이제 작아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가격은 상대 가격일까 절대 가격일까? 맨날 우리 저 김근희만 얘기하니까 전준성 네, 이름 고쳤습니다. 정준성에서 전준성. 자, 여기서는 상대 가격일까 아니면 절대 가격일까? 자세히는 아직 공부를 안 했지만 이 y가 커지면은 이 가격이 작아진다. 기울기 완만히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 차정환 상대 가격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기 상대 가격이라 써있어요? 그냥 가격이라 써있어요?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격이에요. 질문은 꼭 요 따위로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드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2%에서 1% 내려갈 수도 있고 3%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가격이 이제 일드가 내려가면 가격은 올라가고 일드가 올라가면 가격이 내려갈 텐데 가격이 내려갈 때 일드가 내려갈 때 가격보다 똑같은 일드의 변화량에 대해서 가격의 변화량은 일드가 내려갈 때 더 크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때 똑같을까? 어떤 때? 어떤 때 똑같을까? 가격 곡선이 어떨 때 똑같을까? 직선일 때, 그렇죠? 여기는 똑같은 특정에서, 특정 점에서의 길이가 똑같다 하더라도 내려갈 적에는, 내려갈 적에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똑같은데 여기서 길기는 이거랑 가격이 예를 들어 내려가면은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이거는 기울기보다는 덜 적게 내려가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직관적으로 얘기한다면 뭐 외울 필요 없고 2%에서 1% 내려갈 때의 그 1% 포인트의 증감의 그 임팩트가 3% 커질 때보다는 더 크겠죠. 왜냐하면 3% 포인트에서 1% 포인트의 위치는 3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이거는 1%에서는 이건 100%가 변한 거네. 그죠? 변화량이.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래서 이거를 어렸을 적에 한창 그 중학생 때 중학교 때 가장 많이 친구들께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키 재보고 뭐 맨날 그런 거 아닌가? 어? 그 이것 때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 이론에 따르면 나보다 키가 작은 애는 절대로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그 3000%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예를 들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150이었는데 150에서 내가 나보다 키 큰 애를 내가 뭐 더 먼저 걔를 따라가는 가능성하고 나보다 작은 애가 나보다 2cm가 차이 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내가 150이고 정확히 152였고 150이 148이 있는데 내 생각에는 어린 마음에 148이 150 따라오기보다는 152를 따라가야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2cm지만 150에서 2cm는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별로 재미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키 순서가 바뀌는 있는 152도 똑같이 생각할 거 아니야, 그렇게. 그 얘기를 이제 아들 여성한테 한번 해봤지. 아빠가 예전에 그렇게 생각한 적이 나 그냥 아주 웃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빠가 너 아빠 이 생각에 대해서 한번 반박을 해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반박을 해보라고 했는가 하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항상 자기보다 키 작으나 항상 계속 작을 수밖에 없고, 그렇진 않잖아. 사춘기 되면서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러잖아. 아들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빠가 생각하는 키 크는 메커니즘이 틀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구만. 거기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했습니다. 이걸 증명을 할 수도 있어요. 증명을 이렇게, 이제 문제를 이렇게 낼 수도 있다. 지금 가장 간단한 경우에 만기 1년에 파밸류가 1달러인 채권입니다. 무이표채. 채권 가격은 1 플러스 R, R1이 되겠죠. 그런데 R이 변해. R이 R 플러스 A로 변하는 수도 있고 R 마이너스 A로 변할 수도 있어요. 일드가 내려갈 경우에 그때 채권 가격을 P 마이너스, 일드가 올라갈 경우에는 P 플러스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일드가 내려가면은 채권 가격이 더 커져요? 작아져요? 일드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니까 채권 가격의 변화는 이때, 일드가 내려갈 때 채권 가격의 변화는 P 마이너스, 마이너스 P. 일드가 올라갈 때 채권 가격의 변화는 P에서 P 플러스를 이제 뺀 거죠. 요게 요거보다 더 크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쉽게 증명할 수 있어요. 문제를. 근데 나는 문제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continuous compound를 이용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증명하라 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1 나누기 1 플러스 R이 아니고 1 나누기 2의 R승. 그래서 이게 R이 R 플러스 A가 되는 경우도 있고 R 마이너스 A가 되는 경우도 있을 적에 이때도 성립하는가? 저는 처음에 성립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continuous compounding은 discrete compounding에 비해서 뭐가 좋다고 해서 굉장히 체계적이고 scientific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동일, 우리 지난번에 왜 그 환율 절상 절하에 대해서 물어본 적 있죠, 제가. 1달러가, 1달러에 100원이었는데, 1달러가 1,500, 1달러가 1,000원이었는데, 1,500원이 되는 경우에 몇 퍼센트 절상적인지 물어본 적 있죠. 근데 그거를 달러냐, 원하냐에 따라서 값이 다른 값이 나오잖아. 근데 이거를 컨티뉴스 컴파운딩을 이용해서 환율을 표시하면 똑같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컨티뉴스 컴파운딩을 하면 같을까 해서 해봤는데, 네, 답이 그렇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물어보면서 여러분한테, 이거는 한번 해보세요. 이걸 적어도 이걸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가. 금방 증명이 가능해요. 이건 빼, 이거는, 이건 뭐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금방 증명이 가능하죠. 이것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것들은 뭡니까? 아까 얘기한 거예요. 다른 모든 조건이 다 동일한데 하나는 만기 1년의 무이표채, 하나는 만기 30년의 무이표채라고 한다면 똑같이 일드가 변화 때 하더라도 똑같은 크기로 변화 때 하더라도 장기 채권의 경우에 가격 변화가 더 크면서 가격 변화만 큰 게 아니라 상대적인 가격도 더 크다. 가격의 변화율까지 크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인튜어티브하게 이건 우리가 그럴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 얘기예요. 큐폰 레이트가 낮을수록 큐폰이 높은 것보다 큐폰이 낮을수록 이 채권은 무이표채에 가까워지니까 초기에 받는 캐시플로우가 거의 없다. 만기에만 대부분 캐시플로우를 받으니까 이열드가 변할 적에 가장 늦게 받는 캐시플로우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늦게 받는 캐시플로우가 대부분 그것에 할인된 것이 가격인데 승수 효과 때문에 기간이 기간 차이가 크니까는 기간이 기니까 그 임팩트가 더 크겠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앞으로 배울 내용하고 지금까지 배운 내용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런 짓을 많이 했단 말이야. 책에는 없지만 뭐 오늘 한 것도 책에 없는 거죠. 오늘 한 것도 이런 거 다 책에 없는 거였어요. 액면가 파워반드의 일드가 어떻게 크로스하는가. 그 전까지는 책에 없는 것들 제가 강의를 하면서 자꾸 이것저것 여러분들한테 많이 설명을 했는데 5장은 그런 게 별로 없어. 5장은 그러니까 책에 있는 거를 그냥 특별히 덧붙이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 얘기는 여러분 책만 열심히 읽으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수업 시간에 제가 추가적으로 한 것도 의미가 있는 것도 좀 많이 있었지만 5장은 그냥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제가 얘기하는 것을 잘 못 들어오면 시간을 투자해서 책 열심히 읽으세요.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다 그것에 대한 어떤 예제를 곁들인 설명에 불과합니다. 읽으십시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금액 듀레이션, 달러 듀레이션. 이제부터 자 이거는 지금부터는 채권 가격의 변동성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측정치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근본,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게 달러 듀레이션이다. 여기서 달러라는 얘기는 달러 어마운트라는 것의 준말이나 마찬가지. 달러 미국에서 얘기하는 달러 어마운트라는 얘기는 절대값이라는 얘기, 절대 가격, 절대값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우리가 달러 듀레이션이 뭐냐? 그럼 이렇게 정의되는 어떤 수치다. 한마디로 가격 곡선의 기울기예요. 기울기에다 마이너스를 붙였다. 왜 붙였는가 하면 가격 곡선 기울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보기 싫어서 마이너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붙인 거다. 그런데 이 얘기는 뭡니까? 일드가 변할 적에, 사람들이 요거는 일드가 변할 적에 가격이 얼마만큼 변하는가. 그 기울기인데 이 기울기를 얘기할 적에 우리가 필연적으로 가정하는 것이 두 가지 있다. 굉장히 중요한 가정입니다. 원래 채권 가격은, 원래 채권 가격은 face value, 파밸류죠. face value 곱하기 coupon rate 1 플러스 R1. face value 곱하기 1 플러스 C, 1 플러스 R2의 자산. 이렇게. 이게 파를 제가 face value 쓴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 표시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일드는 우리가 가공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수치고 이게 원초적, 이게 원래 수치죠. 이게 그 소스죠. 와런 알트가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지만 더 생각하기 편한 연평균 수익률의 개념을 이용해서 Y로 한번 표시해보죠. 그게 일드입니다. 그러므로 일드가 변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이건 부차적인 얘기고 사실은 와런 알트에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드가 변한다는 것이 R1은 아니고 R2만 변해도 결과적으로 일드가 틀려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드가 변한다고 할 적에 도대체 이게 뭐가 변하는 거야? R1, R2가 모두 변.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R1이 Y, R2가 Y면은 뭐 두 개가 다 당연하게 트리비얼하게 서로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드가 변한다고, 일드가 변할 때 가격이 어떻게 변할까? 기울기 계산할 적에 일드 변화는 우리가 어떤 걸 가정하고 있는가? 실제적으로는 R1, R2가 모두 일드고 Y랑 똑같고 그러면서 이 Y가 변한다는 걸 가정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일드 변화는 현재적인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이게 R1, R2의 를 우리가 조작해가지고 Y라는 숫자를 만든 건데 이것이 올라간다는 거는 Y가 올라갈 수 있는 경우는 너무너무 많거든. 어? R1만 변할 수 있고 R2만 변할 수도 있고 이 두 개 같이 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게 변하는 거냐 복잡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가정하는가 하면 R1도 Y고 R2도 Y고 그런 경우에 R1, R2 똑같이 변하는 거죠. 동일하게. 그러므로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yield curve가 어떻게 돼요? 일드 커브가 아까 지금은 이 Y가 만기 머추리티 1년, 2년 만기 1년일 적에 요게 R1입니다. R1 만기 2년일 적에 요게 R2예요. 이런 식으로 일드 커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드 커브가. 그래서 일드 커브가 원래는 이런 거였는데 R1 할때 틀렸는데 yield가 변할 적에 price 어떻게 변할까? 이거 달러 duration이 계산하는 순간 상황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가 하면 편의적으로 yield curve가 이런 걸 가정한 거예요. 이런 yield curve가 parallel하다. horizontal하다. 이렇게 지평선 horizontal하다 그러죠. 이게 vertical이고 horizontal하고 그 다음에 이게 똑같으니까 Y가 변한다는 얘기는 R1과 R2가 Y가 변하는 양만큼 똑같은 양만큼 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R1도 요만큼 변하고 R2도 요만큼 변해서 이제 새로운 yield curve가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름하여
수평적인 변화, 경제에서 말하는 쉬프트, 패럴렐 쉬프트가 되는 거죠. 이 두 개를 가정하고 있다. 일드 커브가 수평하며 또 그 일드 이렇게 수평한 일드 커브가 이런 식으로 각 만기에 따라서 다른 식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수평하게 변하는 것을 가정한다. 그러니까 일드 커브, 이 금액 듀레이션, 달러 듀레이션을 계산하는 것에 대한 전제가 되는 겁니다. 가정. 이게 달러 듀레이션 가장 어려운 부분. 이게 끝이야. That's it. 그래서 또 하나 써.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질문은 아닌데 한번 그때 당시에 왜 이런 어썸션을 했는가? 아, 그건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한 거고 왜 그렇게밖에 설명 이렇게 어썸션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런 점에서 yield라는 것은 이런 어썸션을 조금 전에 설명한 그 내용을 보면 결국 yield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가 하면 특별한 그 R1, R2들의 집합이다. 특별한 R1, R2, R3들의 집합이다. 어떤 R1, R2, R3이냐? Which are blank to blank blank. 근데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Which are equal까지는 알겠죠? R1, R2 같죠? 서로 같은 R1, R2들의 집합이다. R1, R2, R3들의 집합이다. 일드가 Which are equal 2, 이거 뭐가 될까? 아니, 스팟 레이트가 주어예요, 주어. 위치가 스팟 레이트를 바꾸는 거. 스팟 레이트 are equal. 그 스팟 레이트하고 그 답은 그거 굉장히 유사하죠. 그거를 의미하죠, 답은. 여러분들 이거 하면서 이렇게 영어 공부도 하고 그러면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 중요한 건 아니라서. 하여간 중요한 거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거 이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어요. 그러면 오늘 요거까지만 하자. 무이표체 가장 간단한 무이표체 달러 듀레이션은 미분을 해보니까 만기 곱하기 현재 채권 가격 이렇게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이 예를드가 변할 적에 채권의 절대 가격이 얼마나 변하는가. 그거는 바로 이거와 유사하다. 그래서 요 뭔가 하면 하나는 채권의 가격, 하나는 만기. 우리 얘기했죠. 만기가 길수록, 무이표체인데, 만기가 길수록 채권 가격이 많이 변한다. 그러니까 이제 채권 만기에 비례하고, 또 채권 가격이 클수록, 채권 가격이 1달러인 채권이 있다면, 이거 1달러 변한다라도 1달러에서 뭐 2달러, 뭐 0.5달러 거의 변한 게 없지만 100만 달러짜리 채권이 있으면은 수십만 달러도 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채권의 덩치와 채권의 만기의 함수다. 그러나 일대의 크기에는 반비례한다. 이게 이제 분모가 됐다니까. 왜 그래요? 아까 얘기한 거죠. 일드가 100%였다가 101%로 변하는 경우와 2%였다가 3% 변하는 경우에 실제적인 그 임팩트의 차이가 다르죠. 그러니까 일드가 크면 클수록 변화량이 적다 그런 얘기죠. 뭐 사실 이렇게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러면 일단 무이표체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표체는 또 어떻게 변하는가? 이표체는 무이표체의 포트폴리오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니까 뭐 한마디로 이것도 다 합친 거예요. 이런 채권이 하나 있고 또 다른 무이표체가 있고 그런 것들을 다 합친 거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보면은 무이표체 이거 만기 N년의 무이표체입니다. Premium Value of Cash Flow. 그러니까 Cash Flow가 예를 들면 만기 N년까지 N번이 들어오는데 이 무이표체는 몇 개의 이 큐판 반드는 몇 개의 무이표체가 모인 거예요? 만기 N년이니까 무이표체 몇 개가 있는 겁니까? N개 있는 거죠. 그 N개 하나하나 캐시플로우를 하나하나 채권으로 봐도 되죠. 무이표체. 그 무이표체 하나하나 캐시플로우의 프레젠트 밸류니까 결국 각각의 무이표체의 가격이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가 보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무이표체는 채권 가격 곱하기 만기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프라이스가
이표채의 경우는 하나하나의 캐시플로우를 무이표채로 본다면 이 무이표채의 프라이스가 프레젠트 밸류가 되는 거죠. 이건 프라이스 곱하기 그곳에 만기는 T죠. 그걸 다 합친 거예요. 그리고 1 플러스 Y는 공통이니까 밖으로 나간 거고. 그래서 이표채의 달러 듀레이션은 무이표채 달러 듀레이션의 서메이션 한 거다. 그런 뜻입니다.